자, 여기는 신림역하고 신대방역 사이에 있는 원룸이고요. 뭐 깔끔합니다. 그래도 신축급까지는 아니더라도 깔끔한 분리형 원룸입니다. 아, 마스크를 쓰고 얘기했더니 자꾸 습기가 차가지고 벗고 얘기해. 전자레인지까지 있는 풀옵션이고요. 원래 여기가 이 정도가 신림역이나 신대방역에서 지상층으로 천에 40 정도 해요. 뭐좀 심한 데는 천에 45도 하고, 그래서 천에 40 정도면 그냥 평타 평균 이상, 그냥 엄청 추천한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균 이상이고. 근데 지금 가격을 500에 40으로 깎았습니다. 여기는 보증금 200도 됩니다. 물론 제가 다른 올려놓은 방들이 보증금이 무조건 뭐 천에 얼마, 500에 얼마 이건 아니고 뭐 300도 되고 뭐 400도 되고 다 돼요. 근데 여기에는 200부터 가능합니다. 보증금 높은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뭐 2000에 30 이런 거안 좋아하시고 뭐 500에 40, 1000에 35는 모르겠어요. 1000에 35는 원래 1000에 40, 1000에 40에 이나 500에 45여서 제가 그냥 월세 40이 중요한 거니까 보증금은 좀 적더라도 40에 맞춰 주겠다고. 그래서 500에 40에 관리비 6만 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놨거든요. 근데 보증금 200이면 뭐 200에 43만 원 정도, 그 정도가 되겠죠? 3m입니다. 이렇게가 3m고, 여기서 이렇게는 2m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500에 45만 원일 때는 그냥 뭐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제 기준으로 상위 그래도 뭐 1등부터 10등까지 겠으면 3등 정도, 뭐그 정도, 2, 3등 정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근데 500에 40이 정도면 거의 뭐 1등입니다. 500에 40에 관리비 따로 6만 원이 정도면 1등 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제가 모르는 집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높으신 분들한테는 별로 혜택이 없고, 보증금이 낮으신 분들한테는 아주 강력 추천합니다. 대신에 역에서 한 걸어서 10분 정도, 그 정도는 예상하셔야 돼요. 1km 정도 예상해야 됩니다. 일단 뭐 자세하게, 뭐 원룸은 사실 자세하게 찍을 게 없어요. 아, 어떤 분이 댓글로 수압을 한번 체크해 달라고 하셨는데, 일단 잠깐만 이거 치우고, 뭐이 정도? 사실 수압 같은 거는 오래된 집, 연식이 오래 한 2, 30년 된 집들이 막 녹물이 나올 수도 있고 수압이 약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연식인 집이 수압이 약할 가능성은 좀 많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압 같은 거는 뭐 직접 확인해 보시고, 이집뭐 수압, 그리고 벽 같은 거, 뭐역 근처 집들은 혹시 통통 벽이 좀 통통거리지 않나, 그런 거 한번 정도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